흑발로 들어온 자를 계속 교제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곁에서 떠나보내시겠습니까? 흑발로 들어온 자를 사귀지 말라고 니치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의 친구와 교제하는 일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니체는 이런 말을 한 인물입니다. 놀랍습니다. 온 세계에 놀랍게 그는 말 한마디 던진 그것이 크나큰 충격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다윈은 종교에 대한 쇠뇌는 공포라고 했고 막스 레인에는 종교는 민중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장치라고 했으며 프로이드는 종교는 집단적 강박증이라고 하였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기독교적 신적 존재가 소멸되었다는 의미고 둘째 의미는 허무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그 알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이 참된 창조자가 되려면 신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없는 세계에서 인간의 삶을 절대적 부정으로 가능케 한 것이 초인이 되는 길이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초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참된 창조자가 되려면 신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신이 존재하지 않고 창조주를 부인하고야 어떻게 그가 온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지요. 니체가 말하는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말 한마디에 나에게 긴 여운을 남기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것은 니체가 쓴 책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뭐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안 중요해요. 하여튼 이런 책을 썼다는 것만 소개합니다. 니체가 한 말이 흑발로 들어온 자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친해지면은 어떻게 된다? 상대의 개인적인 영역까지 어떻게? 성큼 발을 들여놓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류의 인간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결코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니체가 좋은 말을 하네요. 나에게 아주 적정적이고 긴 여운을 남겼고 나에게도 놀라운 변화의 한 삶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족처럼 사귄다는 것을 별미로 결국 상대를 자신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사귀지 말라 이겁니다. 교우 관계에도
서로를 혼돈하지 않는 주의와 배려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친구로 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친밀함과 사적 영역을 구별해야 함이 분명한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세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친한 교우관계일수록 더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친한 관계 교우를 하면서 정말 절친한 친구라 하면서 아무렇게나 대하는 일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예의 바르게, 예의 바르게, 정말 아끼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친하다고 상대를 무시하면 언젠가 그는 나도 모르게 멀리 떠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내 곁을 떠나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안녕 인사도 없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흑발로 들어온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하면서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흑발로 내게 들어온가? 흑발로 들어온 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발에 흙을 밟고 일하는 농부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맨발로 또 흙발로 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흙발로 들어온다는 것은 일하던 그 모습 그대로 들어오는 모습일 것입니다. 일하다가 연장도 들은 채로 들어오는지 그 모르지만 하여튼 흑발로 나에게 들어오는 자기의 어떤 변화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변화는 전혀 없는 사람, 그저 자기 중심, 자기 멋에 니체가 말하는 내용에 주의 깊게 생각해 봅시다. 친해지면 상대의 개인적인 영역까지 성큼 발을 들여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종류의 인간, 결코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해지면 상대의 개인적인 영역까지 흠큼 발을 들여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종류의 인간과는 결코 교제하지 말라. 긴 여운이 남습니다. 흑발로 들어오는 사람은 상대편의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 것만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일 것입니다. Mine, mine. It is mine. 상대편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감춰버리고 나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주관이고 내가 최고고 내가 마이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상대편이 말을 너무 많이 하여서 내가 할 말할 기회도 없이 여기 한 그림이 정말 재밌습니다. 대화를
할 때 자기 말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말만 열심히 하면 상대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편이 어떤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상대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에서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받아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제하고 사귀면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최고의 권면자고 자기만 지식인이고 상대편은 그렇고 그렇고 이러한 사람은 친구로 지낼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한 말, 흑발로 들어오는 사람은 친구로 여기지 말라, 사귀지 말라 한 말이 나에게 긴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분의 직업도 밝히지 아니하겠습니다. 한 분은 만나면 그분의 말이 전부입니다. 그저 혼자 다 말을 해버려요. 자기 말만 모든 시간을 자기 말 상대편에서 온 사람의 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와 대화를 할 것인가 한 번의 생각도 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말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만일 제가 한마디 하면 그 말 속에 한 가지를 붙들고 자기가 지난 해에 있었던 이야기로 대화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상대편에서 말할 기회를 안 해줍니다. 한 번 한마디 하면 그 말을 가지고 자기 말로 그냥 이끌고 가버립니다. 저의 마음은 많이 상하였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렇지. 나는 말을 한다면 인사 정도 끝을 맺고 그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듣는 것을 하자. 그리고 용무가 끝나면 곧바로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되자 라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그 상한 마음이 편안합니다. 결국 저의 마음 한 곳에서 거리감을 두게 되고 거리감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자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한 분도 자기 생각과 가진 사고의 확실함 속에서 자기 말이 최고로 여기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상황 따라 급변한 사고를 가지고 좀 전에 내가 한 말이 어떤 것인가를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다른 말로 자기 주장을 또 합니다. 자기 주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말같이 내가 따라주기를 원하는 강조된 말도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에 내가 따라가 줘야 하는, 자기의 뜻을 따르는, 정말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한 번의 실패로 임플란트 모두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2년 동안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선교지에서 알게 된 청년이 치과의사로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멕시칼리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멕시칼리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 의사입니다. 어느 날 안부를 묻고 있다가 치과의사에게 임플란트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 현재 나의 상황을 질문합니다. 저는 하는 말이 그냥 이대로 무덤으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분의 말이 나에게 놀라움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갈 때는 가도 밥이는 먹다가 가야지요.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면담을 요청하기로 2021년 9월 달에 치과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뼈를 심고 2022년 2월 4일 날 사진을 찍고 결과 분석한 후에 3월이나 4월 달에 임플란트 심는 작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은 하는 말이 임플란트는 한국에서 의료시설이 좋으니 이중국적으로 한국에서 치료하시면 좋겠다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좋은 권유였나요? 한국의 의료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의료보험 잘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좋겠다 이 말이지요. 어느 한 목사님은 나에게 권유했습니다. 한국의 어느 장로님이 치과를 하는데 선교사 파송증을 카페에서 가지고 오면 모든 것을 저렴하게 해서 치료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4,500에 모든 것을 치료했다 는 얘기를 하시면서 소개했습니다. 내가 그 소개를 받아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저렴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교사 파송증을 카피하고 가보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게 되면 한국에서 두 주 동안 격리해야 되고 두 주 격리 기간에 공짜가 아니고 그것도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치료를 하고 그리고 오는데 한 번으로 끝난다면 오케이. 그런데 임플란트 하느라고 가고 또 수술하고 또 뭘 하고 이렇게 하기를 얼마나 걸릴까 상상을 못합니다. 한 번 오고 가는데 비행기 표만 하더라도 얼마고 2주 격리하고 또 다음 한 번 가게 되고 세 번을 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비행기표만
뭐 간단하게 말해서 천불을 생각하고 두 분을 갔다 오면은 2,000불 격리하는데 얼마 세월 시간.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치과에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에 또 가야 하고 생각하니 이거는 아니다. 결론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추천해 주는 그 목사님의 그 내용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중 국적을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치료를 하면은 아 이중 국적을 했으니 긴 세월 동안 거기서 그냥 가서 있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요? 한국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도 65세가 되면 이중국적으로 한국에서 살면서 미국에 가끔 왔다 가면서 병원 치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65세가 안 돼서 이중국적을 못 내지만 65세가 되면 이중국적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에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이중국적은 아예 생각하지도 아니하였지만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임플란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임플란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무너지고 누구도 무너지고 누구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다 실패했던 얘기예요. 나처럼 제가 임플란트 해서 1차 임플란트 다 실패를 한 것처럼 그들도 다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임플란트 한 사람이 한 사람같이 다 실패하였는데 그 비싼 돈을 들이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옳지요. 맞습니다. 1차 실패했을 때도 적은 뭐 1,20불도 아니었고 1,200불도 아니었고 큰 돈을 들였습니다. 하기야 작은 돈은 아니지요. 그런데 나의 그 알고 있던 그 젊은 친구 하는 말이 일반인이 한다면 미화 2만 달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재료값만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만 그렇게 베풀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그 재료값 리스트를 보내주는데 얼만관이 9,428불입니다. 뭐 2불도 뺏어서 30불 해서 좋겠고 한데 딱 재료값 얼마 얼마 옆에 리스트가 있고 여기에 내가 지불한 돈 일부가 있습니다. 아직도 5,528불을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험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의 사고 정신 완전히 자기 중심에서 상황이 변하면 자기 말한 것을 과거에 말한 것을 잊어버리고 말을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면 자기 말만 열심히 하고 상대편의 어떤 말을 인정할 들어줄 그런 기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과거에 한 말이 한 1년 전, 몇 개월 전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한 1개월 됐나요? 그래가 안 된 것 같아요. 임플란트 한국에 가서 이중국적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좋겠다. 권유하고 한 것은 내가 단칼에 거절을 했더니 그 다음에 만났을 때에 임플란트 하지 말라 이겁니다. 두 양주가 함께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중국적을 만들어 가지는 이유는 한국의 의료시설과 의료보험이 잘 되었기 때문에 생각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칼에 그 사실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접목시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칼에 거절한 나였습니다. 만일 한국의 의료시설과 보험이 좋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중국적을 가지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중국적을 가진다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국적을 가진다면 한국 국민으로서 충성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다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두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세금도 두 국가에 바쳐야 합니다. 국민의 의무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국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면 어떻게 이중국적으로 두 나라를 섬기겠다는 것인지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더 많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여 누리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더 이상 이런 사람은 교제 대상이 아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내 주위에서 멀리 보내야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던 분이 과로로 사망하는 일로 내 주위에서 떠나간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심장 박동기를 달고도 4년이란 세월 속에 생활하던 분이 뉴욕에 가서 이상이 있어 전화기를 심장 박동 있는 곳에 부착하고 LA에 있는 의사와 통화하면서 치료하시던 분이 어느 날 나의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카톡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나던 분에게 답장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세상을 떠나시면서 나의 주위에서 떠나가신 분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 리스트에서 정리해야 할 것인데 아직도 두고두고 있습니다. 연락이 단절된 원인을 확실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전화번호 리스트에서 정리해야 할 것인데 아직은 두어두고 있습니다. 연락이 단절된 원인을 확실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같이 살아가는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고 버릴 것인가? 아니면 두어두고 그런 사람이지 하면서 거리를 두고 살아갈 것입니까? 해답은 각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니체의 한마디의 말이 저에게는 길고 긴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짧은 인생살이에 마음 상하는 일에 휘말리지 아니하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고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헐벗고 추위에 뜰고 있으면 옷을 입혀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니체의 말을 비추어 보면 흙발로 들어온 자를 버려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버리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시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친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고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두 국가를 섬길 수 있습니까? 정말로 두 주인, 두 국가를 섬길 수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제가 나의 아는 한 분을 나의 곁 덜 떠나게 하였을지라도 그분을 위한 기도와 사랑은 예수님께 말씀하심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심 따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배고프고 목말라 한다면 먹을 것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단 생활에 그분과의 교제는 분명한 구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원수같이 여길 것은 아니지만 교제의 깊은 교제 거리감 두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상을 그분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분과 계속 교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악에게 주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Grace, mercy,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Jesus Christ, our Lord. 1 Timothy chapter 1, verse 2.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